안녕하세요. 이게 좀 산 쪽에 있어서 그런지 공기 하나는 좋네요. 네, 태호백골 대할산은 네. 서울시 시청 골프장 업무예요. 골프장 업무요? 네. 골프장 업무 되게 많잖아요. 네, 맞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피디님, 오늘 골프장에서 일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저 오늘 일할 준비 단단히 하고 왔거든요. 지금 복장 보시면은. 저기 혹시 진사원님? 네, 맞아요. 저 진사원님을 맡은 신태량 데리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 관리자로 오셨는데 네. 마음가짐은 잘하고 오셨는지요? 복장에서 티나지 않아요? 되게 열심히 일할 것 같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오늘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예, 한번 저도 열심히 한번 가르쳐 드려 볼게요. 가실까요? 벌써 이래요? 대리님이 하시는 업무 이제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여기가 골프장을 관리하는 기계들이 정비하는 곳이고 여기에서 이제 쉬는 곳이에요. 이곳이 오늘 진사원님께서 경험해 볼 장비입니다. 농기구 아니죠? 예, 여기 있는 벙커를 관리하는 기계예요. 벙커요? 지하 벙커 이런 거예요? 아니요. 모래가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곳에 모래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벙커라고 해요. 대리님, 저 이거 직접 운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운전하실 거예요. 이거 엑셀인가? 아니에요. 그쪽은 아니에요. 아니네? 제가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은 토끼하고 거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레버가 하나 있죠? 이거 혹시 토끼 그림이 토끼처럼 빨리 가는 거고 거북이처럼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여기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네. 앞으로 가는 거고. 그럼요. 이건 후진으로. 그럼요. 뒤로 가는 건가요? 그럼요. 이 화살표대로 밟으시면은 그대로 방향으로. 이거 타고 그럼 벙커로까지 가도 돼요? 아,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직은 안 됐고요. 아직 안 된 거예요? 제가 옮겨 드릴 거예요. 지금 저기 보시면은 손님 그 전에 온 손님들이 한 번씩 치고 나갔기 때문에 네. 발자국이나 아니면은 여기 스윙한 자국들이 저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국들을 없애는 장비가 바로 이 장비예요. 대리님, 잘하셨어요. 제 화려한 핸들 실력 보셨어요? 봐봐요, 멋있네. 깨끗하네요. 잘했어요. 저 다른 벙커도 청소해도 돼요? 아니요, 여기까지만 해요. 여기까지만. 그거 말고 관리할 일 많죠? 아유, 그럼요. 한번 가보시죠. 이게 바로 홀컵이라는 거예요. 이 홀컵을 계속 한 곳에서 쓰다 보면은 계속 밟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주면은 얘네들이 죽어요. 아, 잔디가 죽어요? 그럼요. 생물이기 때문에요. 사람 수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변경하게 돼 있어요. 먼저 똑바로 뚫을 수 있는 한 방법은 팔을 딱 직각으로 펴가지고 여기서 그대로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홀컵 예.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최대한 직각으로 뚫는다고 생각하고 더 힘들고 힘. 이거 생각보다 힘든데? 힘. 이렇게 돌아주세요. 네, 돌아주세요. 돌아주세요. 오케이. 더 바닥을 누르면서. 근데 생각보다 잘했어요, 똑바로 잘했어요. 파진 것 같은데? 보세요. 대리님, 저 이거 잘 만든 거 맞아요? 예, 잘 만드셨어요. 어떠세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요? 네. 우리 한번 티마콘으로 갈 거거든요. 티 마크를 조정할 거예요. 네. 여기는 티박스라는 곳이고요. 존 안에서 그 스윙을 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곳이 이게 티박스예요. 여기서 스윙을 하라고? 예. 대리님, 여기 푸른, 네. 이거 푸른 소리라서 혹시 솔방울이에요? 네. 이거를 뭘 옮겨야 돼요, 이것도? 홀컵처럼? 네. 자주 사용하면 여기가 잔디기 때문에 네. 이게 상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시간 따라 위치를 변경해줘요. 어깨를 이쪽에다가, 예, 딱. 기준을 만드시고요. 정면을 바라보시면 페어웨이하고 페어웨이 가운데를 잡고요. 손을 보시고 예, 꼭 눌러주세요. 예, 이제 또 가운데로 가셔가지고 예, 손을 딱 벌려서 마크하고 마크 사이를 딱 손을 대보시고 쫙 수평이 되고 페어웨이 가운데죠? 네. 어우, 정확해요. 아, 잘하셨어요. 대리님 무슨 칭찬봇이신 것 같은데 예. 저 잘한 거 맞나요? 아, 진짜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밥 먹으러 가도 돼요?
아직은 또 남았어요? 하나 더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식사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 알겠습니다. 이게 남은 업무. 선배님, 저 다음 업무 배우러 왔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잔디 보수하고 있어요. 아, 이게 잔디 보수 업무예요? 네. 손님이 공 치시면 네. 이렇게 구멍이 나요. 오, 땅에 네. 평평한데 여기만 구멍이 네. 나 있네요? 이런 거를 찾아서 메꿔주는 작업을 해요. 요거 이렇게 공 맞으면 네. 요거를 떠내요. 떠내요? 네. 이거를 안 떠내면 네. 노랗게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떠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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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메꿔주는 작업을 해요. 뭔가 조개 캐는 것 같아요. 갯벌에서. 오, 시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여기 이렇게 떠내고 요거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반듯하게 돼요. 이렇게. 와, 신기하다. 그치? 아니, 잔디가 무슨 치즈처럼 막 늘어나요.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밀어주면 돼요. 그럼 저도 저기 파인 데 있다. 저 이거 해보셔요. 이거를 이렇게 꾹꾹꾹꾹 이 정도로 오 잔디를 치즈처럼 아까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당기는 거 맞죠? 네. 이게 힘들어요. 네. 그 힘이 좋아야겠네요. 힘이, 이게 한심이 많이 가요. 그다음 이 밀대 같은 걸로 네. 평평하게 이렇게 밀어주면 되는 거죠? 네. 선배님 근데 밥 드셨어요? 먹으러 가야죠. 여기서는 네. 밥 어디로 먹으러 가요? 여기 지하에 네. 요 건물 지하에 네네네네. 식당이 있어요. 오. 그럼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갈까요? 네, 같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밥 먹고 왔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요. 프랑스의 명물 붕어빵 만드는 법 한번 배워보려고 왔거든요. 네네.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밀가루를 먼저 깔고. 팥은 요 정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뿌려주면 돼요. 요거 들고 먼저 밀가루를 깔고.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나눠서. 네, 나눠서 드릴게요. 진짜 맛있다. 제가 한때 이거 붕어빵 장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부업으로. 근데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끝나면 금방이에요. 좀 쉬다 오실래요? 제가 하고 있을게요. 네. 좀 바람 쐬고 오세요. 진짜로. 진짜 저한테 맡겨놓고 나가셨어. 붕어빵 드셔도 돼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근데 솔직히 이것만 하고 싶거든요. 테디 업무고 뭐고 모르겠고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남은 업무가 있어서 이제 빠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꿀팁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저는 빠질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마지막 업무 남았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혹시 캐디 업무 가르쳐 주시는 분 맞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네. 일하는 김하나 캐디라고 하고요. 오늘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지금 진짜 하나도 모르거든요, 업무. 저 되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백 내리고요. 네. 그 내린 백 저기 이름별로 분류해가지고 놓은 다음에 고객님 성함 확인해가지고 저희 네. 파트에 실을 거예요. 아니 근데 캐디님 저보다 너무 약해 보이시는데. 무거운데요? 꽤? 마지막 팀이라서 그냥 네. 저희 이거 카트에 싣고 이제 올라갈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백 열어줘. 왜 열어놔요? 열어서 네. 고객님들 맞을 준비할 거예요. 아, 이렇게 열어서 클럽이 뭐뭐뭐 있는지 확인하고 치기 편하시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는 거예요? 네, 서버하기 편하게. 이제 나갈 준비 다 된 거 맞나요? 저희 다 됐고요. 네, 운전은 제가 하면 안 되죠? 네, 오늘은 제가 하겠습니다. 운전 욕심이 있어가지고. 프랑스어는 처음이세요? 네, 여기는 오늘 처음이에요. 가까운데 사시는데 왜 처음 방문하신 거예요? 어렵다 그래가지고 코스가. 아, 코스가 좀 난이도가 있는 데인가 봐요, 프랑스어리. 네, 북부에서는 좀 어려운 편이라고. 아, 골프장마다 코스가 뭐 난이도가 있구나. 네, 팁박스에는 한 분만 올라가실게요. 네.
네네, 여기에서 티샷 하시면은 네. 이제 날아가는 방향을 봐줘서 볼이 네. 어디쯤에 떨어질 건지 알려드릴 거예요. 공이 좋아요. 어디까지 날아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네네.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네네. 원래 저렇게 자세를 많이 잡으시나요? 저희 다음은 네, 저기 해저드 티 가가지고서는 네, 해저드 아까 공이 나가가지고 네. 죽으신 분들은 저기 매트 가가지고서는 네, 다음 샷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캐디님, 근데 아까 고객님들한테 맞는 채를 이렇게 척척 찾아주셨잖아요. 네네. 그런 건 어떻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아, 남자분들이 얼마나 가는지, 여자분들이 얼마나 가는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분 이제 티샷 하는 거 보고 비거리가 얼마인지 계산해가지고 이제 거기 남은 거리에 맞춰서 이제 큰 선서브 하는 거예요. 200 정도 치시는 남자분이라면 어떤 걸 추천드려야 되나요? 30에서 네. 거의 7번 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7번 갖다 드리면 돼요. 그럼 이제 다음 분은 제가 한번 찾아드려 볼까요? 네. 고객님, 거리 100 남았는데 어떤 거 필요하세요? 네, T번 주세요, T. 네, 드릴 때도 뭐 방법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나요? 네네, 이렇게 번호 확인시켜주는 방법도 있어요. 이제 클럽 드렸으니까 네. 이제 고객님들이 치시는 거 봐드릴 건데 공이 어디로 떨어지는지 봐드릴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공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공의 행방을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알겠습니다. 진사원님 퇴근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먼저 퇴근하시고 제가 이제 나문을 마무리할게요. 진짜 가도 돼요?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사원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지금. 화난 건 아닌데 이거 카메라 이거 꼭 찍어주세요. 이거 어두컴컴해진 거 지금. 팀장님이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저 이렇게 밤까지 일하는 거. 아니, 저는 골프장이 관리라고 하길래 풀에 그냥 물 주는 것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알아서 자라고 뭐 알아서 뭐 떨어지고. 근데 이렇게 관리가 많이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일주일치 일 다 한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유진 계열사 업무 해보신 거 싶으신 거 있으세요? 제가 좀 여유로울 때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돼요? 지금은 좀 쉬고 싶어요. 업무랑 떨어지고 싶어요. 아, 맞다 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는 해드릴게요. 팀장님 있잖아요, 저희 유 팀장님. 푸른 솔 한 번만 와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껌껌해진 거 꼭 찍어주시고요. 이거 편집하지 말아주세요. 지금까지 일한 거. 네, 가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네.